치킨을 먹어볼까? 비싼 T-bone 스테이크 실시간 아닌데? BBQ 먹어볼까? 황금 올리브 닭다리반 시켰지. 오랜만에 먹는 BBQ 설레, 아이고 맛있겠다.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갈까요 그러면? 이야. 뭔가 애매한데, 잠깐만요. 됐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거? 이야, 훌륭? 좋아, 좋아. 아, 구조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구조인데 잘 쌓아볼게요. 황홀 먹을 때막 떨어뜨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요, 이렇게 순서대로 먹으면 왠지 그게 딱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고소한 거 먹고, 적당히 달달할 것 같은 거 먹고, 매콤한 거 먹었다가 후라이드로 입가심하고, 양념치킨. 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후추가 가운데 몰려있다, 얘는.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요? 잠깐만, 이거 얼마지? 하나에 5,000원. 이야, 5,000원? 잠깐만. 아, 그래, 얘기를 해보죠. 야, 이거 맛은 있어. 얘 소금구이는 맛있거든요? 에어프라이어에 닭다리를 구웠는데, 그 닭다리 속에 염지가 잘 돼서 간이 잘 배있는 겨. 그래서 어딜 먹어도 적절한 그 짭조름함에 간이 좋아. 살도 넓적다리살이 같이 붙어 있어서 마구마구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가격이 5,000원인 거지. 그러면은, 자메이카도 하나에 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같은 가격인데, 얘는 후추만 뿌려져 있고, 걔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잖아요. 집에서 만들 수 없는. 그래서 가성비 쪽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거 있고, 두 번째 갑시다.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저는 얘가 되게 궁금했어요. 바질. 고가로 출시한 이유가 치킨을 넘어서 요리화 시키겠다. 약간 이래서 이제 좀 비싸도 맛있게, 뭐 이렇게 그만한 값어치를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요두 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비주얼은 장난 아니다. 얘가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먹어보니까 소스는 괜찮거든요? 근데 닭에 염지가 세게 돼 있어서 안 어울려요. 밸런스가 좀안 맞는다. 약간 그런 느낌? 아, 너무 평가 잘하는데? 아, 좀더 이렇게 담백했으면 훨씬 잘 어울렸을 것 같아. 얘는 뭐 칠리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얘가 비주얼은 끝장나요. 이거 봐. 와, 이야.
아리사리 촉촉해서 좋네요. 보이시나요? 촉촉. 촉촉 보들보들. 자메이카보다 살짝 더 매콤한 게 추가된 정도에서 뭐 뭔가 큰 그런 변화를 잘 모르겠는데요. 바질 아까 여쭤보셨는데 바질 향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바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괜찮게 드실 것 같은데 이 닭에 염지된 거랑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약간 그런 거고, 얘는 약간 매콤한 자메이카다 그 정도? 근데 아 이게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그래. 이제 3만원이잖아 이거를 사람들이 시켜 먹다 보면 치킨에 3만원 태울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후라이드도 2만원, 지금 막 18,000원 16,000원 이런데 후라이드도 2만원 되고 양념치킨 막 22,000원 되고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거기에 전초전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괜찮게 먹었습니다. 황홀 가시죠. 황홀. 사실 황홀이 먹고 싶었어. 보여요 지금? 이게 바로 황홀 튀김. 야. 표정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야, 이거. 저도 먹으면서 느꼈어요. 역시 양념은 멕시카나. 아니 이게 먹으면서 느꼈다니까. 이야 이게 표정에서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얘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먹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한 입 딱 무니까 저도 참을 수 없는 그 약간 웃음이 이렇게 빡 나와가지고, 야 역시 맛있는 것과 이렇게 다르구나. 이거는 약간 녹색이긴 한데 아, 황홀을 100으로 두고 치본 스테이크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황홀이 100이라면 얘네는 한 40 정도?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았나요? 공감? 공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한 입 크게 크게 베어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두툼한 곳으로. 아.
이렇게 절절.